안녕하십니까. 알림의 황희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 입장 공개의 내용,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좀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이 네티즌들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글을 어제 페이스북에 올려서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내용들 핵심만 간략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진단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아들 논란 가지고 아직까지 물고 뜯고 조롱하고 심지어 이제는 거짓말 프레임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이런 자칭 보수 세력들, 하지만 이 삼성 서울병원의 이 진단서와 여러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봤을 때 납득이 충분히 가능하고 이젠 더 이상 먹히지도 않는 상황이죠. 그래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글을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을 해보면요, 이 검찰의 수사가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되자 야당과 자칭 보수 언론은 본질에서 벗어난 거짓말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고, 이 사건은 애초부터 부당한 청탁이나 외압이 성립할 수 없었다.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누구나 보장받는 군인의 기본권이고 그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제17조 의료권의 보장, 그리고 제18조 휴가 등의 보장,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다 나와 있고요. 실제로 아들과 비슷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존재했었고, 오히려 추미애 장관 아들은 같은 시기에 복무한 병사들의 평균 일수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그럼에도 추미애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되자 옆 중대에 근무했던 당직사병의 일방적 주장을 당시 미래통합당이 마치 공익제보인 양 포장해서 검증과 사실 확인도 없이 일부 언론과 함께 묻지마 의혹으로 부풀리기 시작했죠. 너무나 의도가 뻔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은 수사의 가이드라인 제시 불가라는 굴레에 갇혀서 어떤 얘기도 못하고 검찰 수사를 묵묵히 지켜보면서 9개월의 긴 시간을 인내해야만 했죠. 원칙을 지킨 겁니다. 국방부에서조차 규정과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죠. 무슨 얘기가 더 필요합니까? 한마디로 아들은 군 병원에서 발급된 진단서를 근거로 병가를 받았고, 집에서 재활운동하면서 회복을 위해 노력을 했고, 하지만 수술 이후에도 무릎 붓기가 빠지지 않고 통증이 심했고, 그래서 추가로 병가 연장을 신청했고, 그건 그대로 기록에 남아있고, 이 연장된 병가 기간 중에 실밥을 풀었는데 아직 부종이 심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3개월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그게 앞에 보여드렸던 진단서죠. 그리고 또 통증이 도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병가 연장이 가능한지 물었으나 병가 연장 대신에 개인 연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기 휴가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4일간의 연가를 승인받은 겁니다. 이게 처음이자 끝이에요.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여기서 무슨 특혜가 필요하고 여기서 무슨 외압이 필요합니까? 하지만 야당과 일부 언론은 계속 청탁, 외압, 특혜가 있었던 것처럼 왜곡을 해왔고요. 결국 이번 수사로 그들의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시일 내에 법적 조치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밝혔고요. 이 모든 게 해소가 되자 검찰이 발표한 지원 장교님이라는 군 관계자 전화번호 전송을 두고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발표문에는 이 보좌관과 지원 장교는 이미 연락을 주고받았고 1차 병가 연장을 상의한 바가 있는 사이였습니다. 뭐가 문제죠? 그래서 너무나 바쁘게 정신없이 추미애 장관이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보좌관에게 아들과 통화해달라고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얘기들을 짜깁기해서 거짓말 프레임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악의적, 상습적인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언론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고요.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방패삼아서 허위 비방, 왜곡 날조를 일삼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합당한 조치가 없다면 뭐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임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고요. 이 야당과 일부 언론의 무분별한 정치 공세라 할지라도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선 거듭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것까지 깔끔하게 밝혔습니다. 여기서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건 더 이상 씨알도 먹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쭉 보면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티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이것도 요약을 해보면, 왜 우리는 저렇게 보름달처럼 헌한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지 못할까? 이 땅에 역사와 정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모두가 인정하는 정의란, 행복이란,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왜 우리는 흑서와 백서로 갈라졌을까? 조국 흑서와 조국 백서겠죠. 그리고 객관적 지성, 공정한 지성, 올바른 지성이 과연 있을지, 그게 가능할지, 왜 조국 장관 얘기만 나오면 맹목적 도덕주의를 앞세울지, 그 도덕은 덕성일까 트집일까, 그리고 권력 남용에 비판적인 건 좋지만
왜 검찰 권력 남용만은 외면하는가? 그러면서 확증 편향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죠. 그리고 도덕적, 사회적 성찰 문제를 두고 유례 없는 형사적, 정치적 단죄의 문제로 가져가 버렸고요. 지금 법적 판단, 이 사법부 판단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왜 또다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들은 돌아보지 않고 남의 티끌만 찾아내고 있고 그걸 확대시키고 있고 청와대에 하루라도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어떠한 도덕적 결함도 범죄로 만들어버리고 외부에서 비판하는 사람들한테는 인간성과 도덕, 진실을 운운하는 것조차 탄압으로 되는 걸까요? 그리고 검찰청장, 부인, 장모는 왜 안 보이는 걸까요? 검사의 도덕성은 왜 논외가 되고 검찰과 언론은 언제든 권력에 짓눌리는 보호의 대상처럼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왜 본인들은 늘 정답을 갖고 있고 남들은 정답을 외면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리고 젊은이들 또한 왜 선택적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지 친일을 무조건 매도하지 말라면서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에 대한 국가적 예외 수준에 대해서는 왜 목청을 높이지 않을지 조국 장관은 도덕성에 무한 책임을 지라면서 친일파는 법적 문제만 책임지면 왜 된다고 하는 건지 태어나 보니 수십 년 일제강점기라 일신의 영달을 택하는 게 자연스러워 매몰찬 비판에서 벗어났다면 수십 년 군사독재가 이뤄지고 있었으니 민주주의를 외면하고 입신출세와 약탈적 투기, 독점에 따른 재산 축적이 자연스럽고 과연 비판하기 어려운 건지 그리고 전 세계에 영향을 준 우리 직접 역사를 바꾼 시민들의 수준을 왜 무시하는지 왜 여전히 국민을 개돼지라 생각하는지 자유와 평등이 조화롭지 못하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걸 왜 무시하는지 사람의 악의와 제도의 결함을 왜 구분하지 못하는지 그러면서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국 장관 일가가 당했던 걸 보면 나경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최근 트럼프 토론 얘기를 하면서 이 박근혜 씨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박근혜를 비판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MB의 거짓말 과연 제대로 비판했는지 이런 전반적인 고민을 저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이 모든 고민을 풀어내고 국민들께 평안과 행복을 선물할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서 지난 수십 년간의 대한민국 역사가 자연스럽게 파노라마처럼 흘러갔습니다. 정말 네티즌들 많은 분들이 저기에 댓글 남겨서 뜨거운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요한 것은 정치가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 정치권에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입법도 하고 감시도 하고 이러는 목소리들이 모여서 사회가 점점 더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권이 아니라 바깥에서 이 정치권 안팎으로 호흡을 잘 맞춰야 된다 생각합니다. 정치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저는 이 할 수 없는 이쪽에서 계속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민주시민 교육 등을 통해서 토양 자체를 바꾸는데 여러모로 공부하고 목소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의 결론,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최강욱 대표의 이런 입장을 한번 쭉 요약해봤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 민주진영에 정말 사람 냄새가 난다. 그리고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이걸 보시는 그리고 늘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있기에 우리의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